네, 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1등,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상렬입니다. 자, 요즘 올림픽 때문에 정말 눈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특히나 각 분야에서 신기록들도 나오고 경기들을 봤을 때 저도 너무 재미있고 감명 깊어서 이러한 분위기로 팔씨름이 올림픽에 선정이 되면 어떨까, 또 그 분위기는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예전 2017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아놀드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자, 이번 경기는 일본의 미야모토 신지 선수입니다. 오른쪽 선수이고요. 고령의 선수인데도 특히 저렇게 팔이 펴진 상태에서도 안 넘어가는 기술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아요. 몸이 저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격 포지션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단지 방어 포지션에서는 파울이 주어지고요. 아, 지금 엘보 파울, 팔꿈치가 패드 밖으로 나가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첫 경기인데요. 툴리에라는 선수이고요. 아놀드 클래식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이고요. 별명이 자이언트 킬러예요. 아, 2015년에도 제가 이 선수를 만나가지고 첫 판에 지고 패자조에서 이제 올라가서 4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경기에서 한번 살짝 맞긴 했는데 결국 넘어가게 되고요. 첫 판에 지게 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멘탈 관리가 승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하재영 선수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왼쪽의 마이클 토드 선수입니다. 이렇게 팔이 펴진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이 선수의 스타일이고요. 하재영 선수도 저 구간에서는 상당히 힘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접전이 펼쳐집니다. 이때 보시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받고 뒤쪽에서 박수도 치고 있어요. 하재영 선수 정말 잘한 겁니다. 네. 본인의 말로는 마이클 토드와의 경기만으로도 이 대회를 나온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세졌어요. 예. 자, 그리고 여성부도 당연히 있는데요. 여성부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이기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70kg 한국의 강병민 선수 경기예요. 아, 탑을 가져가고 이제 탑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상당히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스트랩이 묶여서 상대가 방어를 하는 와중에 그대로 포지션 잡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잘했어요, 강병민 선수.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일본 선수예요. 저 선수도 이제 해외 대회 나갈 때도 많이 만났는데 상당히 파워풀한 후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서도 정말 파워풀하죠. 작은 체구에서 상당히 큰 힘을 뽑는 선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백성렬 선수는 아니에요. 속았습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이제 뒷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다시 강병민 선수. 이 선수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포지션 가져갔고요. 지금 강병민 선수가 그 외전에, 손목을 돌리는 외전의 힘과 탑 포지션을 잡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안 돼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는데 상대가 상당히 완고합니다. 포지션을 밀리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손목이 말리면서 기전이 깨지면서 넘어가게 되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홍지승 선수입니다. 자, 홍진 선수 자국에서도 체급 내에서 홍진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없죠. 이거는 해외 나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홍진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강병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탑놀이라는 기술을 같이 쓰면서 돌리게 되면 손이 저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끈을 묶고 하는 경기를 하게 되고요. 자, 강병민 선수, 표정 보세요. 예, 요번에 느낌 온 거죠. 예, 이건 내가 이겼다라는 느낌. 왼쪽 선수는요, 200kg입니다, 무려. 예, 200kg이고요. 그에 맞는 파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아슬라노브 선수가 오른쪽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크리스 챈들러 선수. 참고로 아슬라노브 선수는 자국에서 스폰을 받습니다. 그럼 왼쪽에 챈들러 선수가 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슬라노브 선수 진짜 강한 선수거든요. 믿기진 않겠지만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립니다. 84년생이에요. 자, 이번에 오른쪽에 암레슬링 TV 운영자인 알렉스 선수와 저의 경기입니다. 슬립아웃이 선언이 돼서 끈으로 묶게 되고요. 자, 이 친구 탑놀이 특기입니다. 제가 손목이 좀 오픈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엘보가 패드 밖으로 빠지면서 그거를 제가 보고 어필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엘보 어필을 좀 못마땅해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후 경기에서 제가 이걸 못 봐서 지게 됩니다. 정말 뼈아픈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 돼요. 심판이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재경기를 하게 되고 알렉스 선수 파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투 파울은 이제 1패로 간주가 되어요. 알렉스 선수 표정 보세요. 좀 어이없는 표정이긴 한데요. 저렇게 손목이 다 꺾인 상태에서 이제 옆방향의 힘, 사이드 프레셔로 누르는 기술, 데드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하지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우와, 엄청나죠 저 파워. 하정 선수는 사실 저 포지션보다는 스트랩을 맨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놓고 하는 그 포지션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거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패가 돼서 패자조로 가게 되죠. 자, 홍진 선수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 센 선수예요. 지금 결승전까지 나간 선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탑 포지션을 우위를 점합니다. 그래서 홍지 선수 이번에는 손목을 많은 훅 기술로서 상대를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이 너무 늦게 걸렸어요. 지금 거기서 받아냈다면 승산이 있었는데 이미 핀이 선언되면서 홍지 선수도 아쉽지만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카자흐스탄 선수. 우선 카자흐스탄 선수는요, 소위 말해서 먹고 들어갑니다. 홍진 선수가 압도하면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죠. 자, 왼쪽에 이제 크레이 조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인데요. 연세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홍진 선수를 이겼던 저 선수를 와, 엄청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안 되겠으니까 오른쪽 선수가 팔꿈치를 밀어서 엘보 파울을 유도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고의적으로 밀어내면 이거는 파울이 나더라도 고의성 파울로 인해서 밀어낸 사람이 결국 파울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한국의 김도훈 선수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트루빈 선수예요. 이 친구는요, 트루빈 선수는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김도훈 선수 아주 좋은 경험 했고요. 저런 경험은 진짜 돈 주고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일본 여성 선수예요. 강력하죠. 한국은 아직 여성 선수들의 층이 거의 전무하죠. 하지만 일본 선수들은요, 두껍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회에서 성적을 늘 내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한국 팔씨름이 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도훈 선수 두 번째 경기인데요, 상대방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음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다음 선수 무난하게 이기면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아까 나왔던 일본의 그 미조라는 여자 선수인데요, 한국의 실비스 클래식에도 몇 번 나와서 메달을 가져갔던 선수이지요. 자, 다시 강병민 선수 출격하지만 와, 왼쪽 선수 셉니다. 자, 아까 나왔던 일본 선수 이번 경기 시작합니다. 네, 와, 파워풀합니다. 저기서도 또 버텨내고 또 기회를 노리면서 히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택을 할 때 포지션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택 후 바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 비등비등한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자, 왼쪽을 보시면 백성열 선수가 제가 뒤에서 경기 순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백성열 하는데 잘 듣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나마 영어는 나아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이샨레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른지도 몰랐어요. 여튼 장경기 가죠. 저기서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팅을 하는 그 와중에서 엘보가 빠지면서 결국 지게 되고요. 자, 김도훈 선수 아쉽습니다. 김도훈 선수 발 사이즈가 310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자원이 정말 좋거든요. 체격도 크고 한데 이렇게 헤비급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렇게 작아 보이죠. 그만큼 그 90kg 이상급은요 정말 좀 인간의 범주를 좀 벗어납니다. 자, 이제 8강조가 선정이 되었고요. 자, 이때 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대진표를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만 선수와 이제 두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첫째를 이제 낳고 나서 좀 어렵게 갔던 상황이라서 아 정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다시 버텼습니다. 저각도에서는 이제 저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거 상대 선수 엘보가 많이 빠져서 파울이거든요. 제외가 파울이 났어요.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파울인데 2파울로 지게 됩니다. 되게 좀 지금 봐도 미숙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나 많이 아쉬웠던 경기고요. 자 보십시오. 상대방의 탑러를 제가 막다가 넘어갔는데 자 두 번째도 잘 보세요. 상대방의 팔꿈치가 완전히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저기서 한번 막았었는데 그대로 나가면서 핀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파울인데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느 스포츠가 마찬가지듯이요. 좋게 말하면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편파 판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일주일 전에 일본 대회 무제한급 경기를 뛰어서 4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한 선수가 좀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와가지고 저한테 고개를 딱 90도로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봐도 이건 좀 편파가 심했다고 일본을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정말 심판이 상당히 좀 잘 보는 거예요. 우선 편파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비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심판을 보게 하죠. 그런 점은 한국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경기로 제가 진짜 팔 씨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안고 성적을 내는 게 프로 선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쉬운 거 뒤로 하고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선수 슬립아웃 잘 냈고요. 홍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텝을 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훅 포지션에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자 슬립아웃을 냈는데 홍진 선수 이번에 이제 팔씨름 선수들은 알거든요. 한번 손잡아보면 상대 이제 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훅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각을 깨고 자, 무난하게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만난 선수는 70세 할아버지인데요. 저 선수는 10년을 이 아놀드 클래식 나오면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선수예요. 진짜 최고령 선수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홍진 선수가 정말 세거든요. 근데 저 각도에서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팔이 우선 안 펴져요. 평상시 걸을 때도 팔이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성 때문에 15분 이상의 지구력까지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자, 되게 독특한 포지션인데요. 진짜 안 넘어갑니다. 제가 끝나고 홍진 선수한테 물어봤거든요. 형 진짜 안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홍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3위에 입상을 하고 제가 5위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몇 년 동안 한국 선수들이 나갔었는데 점점점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2017년이면 4년이란 시간 동안에 한국 팔씨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이런 기회에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제 곧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올림픽 못지않는 그런 감동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 그날을 꼭 기다려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